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직설법 미래, 그 다음에 조건 옹만법, 그 다음에 진행형 이 정도를 배우시고 지금까지 그 동사를 길게 했는데요. 동사 부분을 이제 오늘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앞으로 일어난 일. 띵뿔 빗돌이라고 합니다. 띵뿔 빗돌, 미래 시제, 빗돌 하면 미래고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미래 시제는 굉장히 쉬워요. 조동사 보이 예우, 예우일 때 보이 뚜 베이 옐 바 노이 봄 보이 베찌 예이 옐레 보르 보이 베이 바 봄 베찌 보르 보이 베이 바 봄 베찌 보르. 요거만 아시면 다 끝난 거예요. 미래형은 끝났어요. 보이 베이 바 봄 베찌 보르.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원형, 동사의 원형을 뒤에다 붙여주시면 미래형이에요. 내가 간다. 보이 메르제. 베이 네가 간다. 베이 메르제. 바 메르제. 봄 메르제. 베찌 메르제. 보르 메르제. 잘 거야. 나 잘 거야. 보이 도르미. 제기일 때는 앞에다 인칭대명사, 제기 인칭대명사 넣어주시고 뭐 보이 두체. 나 옷을 입을 거야. 하면은 뭐 보이 음브럭까.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면 돼요. 이제 보이 베이바 봄 베이치 보르만 하시고 원형만 하시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누마냐 동사의 미래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오이 에이의 오 옴 오찌 오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보이의 줄임말이에요. 부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 줄임말. 구어체에서 많이 써요. 구어체에서. 예의, 의. 뚜, 예의, 메르제. 너 갈 거다. 너는 갈 거다. 이렇게. 요 줄이는 거예요. 베이를 줄여 줄인 거예요. 바, 오. 봄, 옴. 요도 부가 떨어져 나가고. 요게 이제 특이하게, 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가 아니라 오오라는 거. 오. 봄 부 떨어져 나가면서 옴이죠. 배지에서도 엣지가 아니라 오찌라는 거. 여기가 엣지가 아니라 오찌. 보찌가 아니라 오찌. 보르 오르. 여기 끝에 써놓은 게 이게 구어체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구어체에서 나오는 형태고. 요것 때문에 네 가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세 가지예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한 가지로 쳐요. 이렇게 하고 오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네 가지는 요게 옆에 구어체 문장이 구어체 그 형태가 같이 올 때. 문어체와 공식 문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브레아 동사의 조동사 보이 베이바 봄베찌 보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거 가장 간단한 거. 이게 공식 문서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오써 접속법. 이것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데요. 오써 접속법. 이거 조금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누마니아 배울 때는 미래형은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접속법이기 때문에 접속법 때문에 3인칭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접속법 부분은 여러분이 요 다시 접속법 부분 배우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러면 오써 메르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가 간다. 오써 메르지 이런 식으로다가 3인칭 오써 메아르거 메르제가 아니라, 메아르거 되는 건, 여기는 옳다고요. 오써, 메르제가 아니라, 메아르거가 되는 거는, 어는 에르 변하고, 에는 어로 변하는 접속법 때문에 그렇다. 이건, 여러분 접속법 부분 보시면 알 테고요. 이런 식으로도 오써 메르거, 오써 메르제, 오써 메아르거, 오써 메르젬 해가지고, 오써 다음에 접속법을 쓰는 게 미래의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미래. 두 번째 미래.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회화체에서. 사실 저희는 이건 문어체 공식 문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제가 하여튼 평소에도 누마니아 사람들 지금 만나면 저는 이거보다는
이걸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로다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베아동사 변화에다가 써 접속법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어려워요. 미래 중에서. 이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써요. 많은 사람 안 쓰는데 간혹 가다가 이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데서는 나오기도 해요. 여기 아베아동사.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베아동사까지 변형시키고 이것도 변형시켜야 돼요. 암, 같이 간다. 같이, 똑같이 간다는 뜻인데도, 암, 써, 메르그. 여기, 이거 암도 바꿔줬죠? 암. 이것도 바꿔줬어요. 아비아동사 이거 바꿔, 아비아동사 바꿨어요. 아이, 써, 메르지. 이걸 아비아동사까지 바꾸고, 또, 동사까지 접속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이, 써, 메르지. 아래, 써, 메, 아르, 거. 너희 아뱀, 써, 메르, 잼. 아베찌, 아베찌, 써, 메르, 제, 이 아우, 써, 메, 아르, 거. 여기는 조동사, 예, 아베아동사까지 다 바꾼 다음에 아베아동사까지도 다 바꿔줘요. 아베아동사까지도 바꿔지고 그리고 뒤에 또 접속까지 바꿔주고 그래서 요거는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두 개를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두개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오써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보이 보이 메르죠. 이게 제일 쉬워요. 요 보이베이바 쓴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쉽다. 이게 가장 쉬워. 가장 많이 쓰여요. 보이면 이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아이서 메르지 보다는 베이 메르제. 훨씬 쉽죠. 여기 훨씬 쉬워요. 베이 메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래형이다. 미래형 세 가지. 그러니까 입에 보이베이바 본베찌 보르만 익혀주시면 돼요. 보이베이바 본베찌 보르. 이것만 익혀주시면 되고요. 미래형 중에서 이제 앞이 동사 예문 하나 들으면 앞이 뭐뭐이다 뭐뭐있다 그럼 간단해요. 보이 피 베이 피바피봄피 배치 피 보르 피 나는 뭐뭐이 될 것이다. 보이 피 인지네르 나는 인지네르가 될 것이다. 기술자가 될 것이다. 보이 피 인지네르 보이 피 프로페서 나는 교수가 될 것이다. 보이 피 프로페서 나는 신문 기자가 될 것이다. Boy, fee, journalist. 근데 이 미래는 확실히 일어나는 일들, 확실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미래를 써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미래형을 안 쓰고 다른 걸 써요. RP, RP 뭐 원망법을 쓰기도 하는데 확실히 일어날 미래들. 요 뒤에 건 OEP, EP, OP, ONP, OGP, ORP는 또 보이베이바 본베치보르의 축약형 회화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거 더 이상 뭐 깊이 설명할 거리도 없어요. 미래형은 미래형에서 이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게 인칭대명사랑 인칭대명사 같이 나올 때 어떻게 쓰이냐 여기서 보이면은 뭐 나는 이제 뭐 보이 두체 라바라 라 로마니아 라바라 하면은 올 여름에 뭐 이런 뜻이고요. 전치사랑 같이 써가지고 라 바람 올 여름 라 로마니아 루마니아에 갈 것이다. 이건 부사예요. 부사. 이건 있으나 없다고 쳐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 보이 두체. 요 사이에는 보이와 이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뭐 보이 두체는 되는데 보이 뭐 두체. 이런 문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쓸 수가 없고, 요 사이에는 올 수가 없어요. 보이, 조동사와 보이 사랑, 요 본동사 두체, 본동사 원형 두체 사이에는 인칭대명사가 올수 없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보이 두체. 이것만 돼요. 뭐, 보이 두체.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을, 보이 이유비. 보이 을 이유비 안 된다는 거.
보이 을 이읍이도 안 돼요. 보이 이읍이 을 뒤로 가도 안 돼요. 얘는 요 앞에 나와야 돼요. 조동사 앞에 나와야 된다. 사이엔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오 보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을 보. 요거는 이거는 인칭대명사도 인칭대명사 제가 제일 먼저 설명했어요. 인칭대명사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인칭대명사 보시면서 또 동사를 같이 보시면 돼요. For, boy, you, be. 당신들을 사랑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뭐, 네가 사랑해요. 네가, 너가. 그럼 여기는 boy가 아니라 bay. 뭐, bay, you, be.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거 바꾸시면 돼요. 인칭대명사와 조동사를 바꾸시면 다, 어떤 문장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 조동사와 원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요 마이. 부사 마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더란 뜻이죠. 더. 뭐? 난 더 갈 거야. 보이 마이 메르자 라 테아트로 나지오날. 나는 국립극장에 테아트로 나지오날에 더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또 가고 싶어. 또 더 가고 싶어요. 그때는 요 사이에다가 난 다시 또 방문할 거야. 더 갈 거야. 근데 요 보이와 메르제 사이에 마이를 집어넣을 수 있다. 요거는 특이하게 또 마이 보이 메르제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안 되냐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루마니아 있을 때 이런 그 문장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냥 보이, 마이, 메르제. 요 사이에는 쓸 수 있지만 앞 요게 뒤로 가든가 앞으로 가든가 요 부사가 보이, 메르제, 마이 뭐 이런 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는 가운데 쓴다. 근데 언어를 배우실 때 저는 요게 가운데 들어가고 요게 뭐 마이가 요 앞에는 없고 요 메르제 뒤에도 못 오고 뭐 이런 거 갖다 책에서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마니아 가서 누마니아 사람들이랑 들어보면 이 그 귀의 이 리듬감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입으로 내뱉을 때도 뭔가 어색해요. 이거 뭐 누마니아 말 같지 않은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이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로 자꾸 들으시고 누마니아 문장들을 많이 들으시고 그 뉴스라든가 아니면 누마니아 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이런 건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요건 이상하게 마이 보이 메르제 안 쓰고 보이 메르제 마이 뭔가 이상하고 보이 마이 메르제 이게 가장 귀에 잘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다가 하여튼 요 마이는 요 중간에 쓸 수 있다. 조동사와 본동사 중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OP, 바피 요것도 요 바피를 OP로 쓰는 게 이게 누마니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요 문장. 혼자 이제 쭈글거리는 거예요. 쭈글거리는 거. 운도피 그러더라고요. 누마니아 사람들이 이 운데오피 이렇게도 발음 안 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발음이에요. 발음이 운 운도 피 이렇게 들려요. 발음은 이렇게 들려요. 운도 피 이렇게 들려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운도 피 운도 피 운도 하나 이거는 운 정관사 정 부정관사 운인가? 운 오. 근데 부정관사 운에다가 왜 부정관사 또 오가 왜 붙지? 갑자기 피동사 왜 나왔지? 이거 무슨 뜻이야? 운도 피 운도 피 운도 피 누마니아 사람들이 계속 자기 혼자 쭈글거려요. 운도 피 운도 피 운도 피 저 무슨 뜻이지?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저 그게 이 무슨 뜻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운더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운데 바피의 줄임말이에요. 운데 바피 운데 바피의 줄임말이에요. 바가 보이로 바뀐 오로 바뀐 거예요. 쭉 축약형 된 거고요. 운데를 갖다 누마니아에서 운 운데를 운 운도피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운도피 네, 원래 뜻은 운데바피. 운데바피.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에 있을까?
텔레폰을 메우. 내 핸드폰 어디에 있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핸드폰 어디에서 어디에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물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놓긴 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혼자 중얼거려요. 누가 이 사람들. 운데 오피 텔레폰을 메우. 운데 오피 텔레폰을 메우. 그 다음에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오기로 했고 친구가 나랑 같이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와요. 그 친구 안 와. 만약 그 친구 이름이 라두예요. 근데 라두라는 친구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운데 오피 라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두. 그러면 운데 오피 라두 어디 갔지? 라두 왜 안 오지? 뭐 이런 뜻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위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나 보네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위층에서 공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위층에서 뭔가 부등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시 끊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운데, 오피, 이런 문장들은 굉장히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거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지 마시고, 이거는 운데 바피. 어디 있을까? 어디 갔을까? 하는 그런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래형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미래 부분은 그냥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얘기한다. 보이베이바 본베치보르.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 직설법 선미래라는 게 있어요. 누마니아에서 또 요 선미래라는데 선미리 띵플 빗도르인데 빗도르 미래인데 안테리오르 먼저 일어난 미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있는데 미래 중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야지 이 다음 사건이 해요. 다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일어난, 지금 현재 시점에 제가 여기 있어요. 현재. 요 현재. 프레젠트. 현재. 프레젠트예요. 현재. 근데 여기 미래가 일어나요. 요 빗도르라고 그래요. 미래. 미래가 일어나. 근데 요 미래보다, 요 일어날 미래보다 먼저 뭔가 일어난 애가 있어야 돼요. 요 먼저 뭐가 일어나야지 요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요걸 갖다가 빗도르 안테리오르 여기 보이는 빗도르 안테리오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런 시제는 사실 저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써요. 그냥 빗도르 두 개 쓰면 돼요. 빗도르 이것도 빗도르 안테리오르 안 쓰고 빗도르 두 개 쓰시면 돼요. 근데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요런 시제도 있다. 사실은 저는 요거 거의 지금 누마니아 한지 30년 넘게 누마니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거 본 적이 거의 없다고. 거의 없어요. 근데도 있긴 있어요. 이제 이 시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보이베이바 본베치보르 여기 똑같고요. 요 조동사 아까 똑같죠. 거기다 피를 하나 넣어줘요. 피를 넣어준 다음에 동사를 갖다가 분사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또 피 보이 피 분사 베이 피 분사 바 피 분사 본 피 분사 베이 피 분사 보르 피 분사 요거 알아두시면은 지금 미래형 쓰는 법을 요 알아두시면은 이제 조건 원만법은 거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건 원만법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조건 원만법도 조건 원만법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그대로 이 미래랑 선미래 빗도르 안테리오로 쓰는 법이랑 똑같아요. 이 법칙이 요 앞에 조동사만 바뀌는 거예요. 요 앞에 조동사 바뀌면 돼요. 규칙은 똑같아요.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게 언제 쓰이나 선미래. 저는 사실 선미래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시투아치아 에피데미올로지커 라 임팩치아 꾸 코로나 바이러스 바피 음브로터짓 아비아 이거 쳐야 되고요. 아비아 두퍼체 세바피 인펜탓 메디카멘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노스프레체 그런 문장인데 시투아치아
에피데미올로지 거, 요 에피데미올로지 거는 전염병이라는 뜻이고요. 요 시투하자 요 상태. 라 인펙지아, 인펙지아는 감염된다는 거고요. 감염. 꾸 뭐뭐 하겠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금 현재 상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하는 이 전염병의 이 상태가 전염병 그 전염병 확산되고 있는 지금 상태가 바피, 요건 미래예요. 바피. 그냥 단순한 미래예요. 보이베이바 요 바피 미래예요. 미래. 바피. 은분 어떻지? 좋아질 것이다. 은분 어떻지? 이거는 잠깐 위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데 오늘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위에서 공사 뭐 고치고 있나 본데요. 위에서 저 위층에서 라이터즈 랩바로 쳐봐. 뭔가를 지금 고치고 있어요. 위층에서. 그래서 징 이상한 소음이 들려요. 소음. 주거모트가 들리고 있어요. 주거모트. 주거모트. 여러분들 방해는 안 되실 거예요. 위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쓰는데 이 마이크가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소음 억제인가요? 그거를 제가 이거 걸어놨어요. 소음 억제 걸어놓고 또이 증폭, 약간의 증폭을 걸어놨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제가 몰라요, 지금. 위에서 소음이 들리면 이게 소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 주거모트가 지금 강의 중에 삽입이 되고 있는지 이게 걸러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지금 하여튼 위에서 위층에서 라이타주 수스 에타줄 라이타주는 2층이라는 뜻이고요. 에타주 수스 데마이 수스 저 위층에서 랩바로 체바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고치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피 바피 은 분 어떻지 좋아질 것이다. 이 상황이 이 지금 현재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돌고 있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좋아질 건 좋아질 거예요. 이건 미래에 일어나요. 바피 좋아질 건데 언제 좋아지냐. 아비아 겨우 간신이란 뜻이에요. 아비아 겨우 간신이 두퍼체 뭐뭐한 이후에나 오만 이후에 두퍼체 세 위파 피 인벤탓 여기 보이베이바 바에다가 요 바이 바죠 피 동사 넣은 다음에 분사형을 썼어요. 바 다음에 피 다음에 인벤타 인벤타라는 동사예요. 인벤타 인벤타는 발견 발명하다 새로 이제 창조해내다 인벤탓 여기서 분사형을 썼죠. 인벤탓 분사 써가지고 요거 쎄는 제기예요. 제기 뭐가 요 메디카멘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노스프레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할 수 있는 메디카멘테 치료제가 세바 인벤타 개발된다면 세바 피 인벤타트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지, 세바피 인벤타트가 먼저 돼야지, 바피. 미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 선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요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메디카멘테가, 치료약이 개발되는 게 우선이에요. 치료약이 먼저 개발돼야지, 상황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미래형, 여기는 선미래. 빗돌 안테리오르 이렇게 썼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요 똑같이 아비아 두퍼체 세바 피 인벤탓 세바 요 피 인벤탓 말고 세바 인벤탓 똑같은 미래죠. 요 미래 요것도 미래예요. 요거 써도 의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전체 문장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요건 강조하기 위해서 요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세바 피 invent that 이렇게 쓴 거예요. 세바 피 invent that.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규칙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크게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요건 규칙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동사 원망 조건법 현재형 옵타티브, 옵타티브 콘디셔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두를 옵타티브 콘디셔널. 옵타티브는 이게 한숨 쉬다는 거예요. 한숨. 한숨 쉬다는 게 뭔가 안 일어나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아이고, 한숨 쉬는 거예요. 콘디셔널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이란 뜻이에요. 조건이 갖춰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뭐가 할 수가 있어요. 시제는 현재형이고요. 요건 현재, 지금 현재라든가 앞으로 근미래, 앞으로 닥칠 미래에 무슨 조건이라든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래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응? 원망 조건법이라 그러고요. 원망 조건법은 아까 미래는 보이베이바 본베치보르였었죠? 요거는 아시아이알 아마찌알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아이알 아마찌알 다음에 원형을 쓴다. 미래형 쓴 거랑 똑같아요. 보이베이바 본베치 보르 다음에 원형. 이거는 아시아이알 아마찌알 다음에 원형. 간단해요, 이거. 원망 조건은 현재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기대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 한탄할 경우.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기대할 때는 기대인데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그냥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능성 없는 거. 가능성 없는 걸 얘기할 때이 조건 원망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할 때. 가능성이 많으면 조건 원망법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미래 쓰면 돼요. 미래 쓰면 돼요. 브레아. 원하다. 근데 아시 브레아, 아이 브레아, 아르 브레아, 암 브레아, 아찌 브레아, 아르 브레아 이렇게 써요. 원하기라도 한다면, 근데 요거는 감히 원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요. 아시도리, 아시 브레아 요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아시 브레아, 아시도리 또는 아시 브레아 요건 언제 쓰나 하면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정중한 표현. 그냥 이거 브레아우, 아시 브레아 대신에, 아시 브레아 대신에 여러분은 브레아우 많이 배웠을 거예요. 브레아우.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브레아우. 이 아시 브레아 쓰나 브레아우 쓰나 똑같아요. 브레아우 써, 아시 브레아 써메르글라. 나 바다에 가고 싶어. 난 지금 아시 브레아 써메르글라 말해. 바다에 가고 싶어. 브레아우 써. 메르그 라 마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 왜 여기서 원망법을 썼냐? 왜 갑자기 아시브레아 썼냐? 이거는 내가 지금 상황이 원하 이 내가 이걸 갖다가 바다에 가는 걸 원한다. 원하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상황이 원하기 내가 갈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단순히 원하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브레아우 단순히 브레아우 써 메르글라 말해. 나는 바다에 가고 싶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 브레아 같은 건 아시 브레아, 아시 브레아나 아시 도리 같은 거는 상대방이 좀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정중하게,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걸 원하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쓰기 때문에, 아시돌이 아시브레아 같은 문장을 쓰시면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원망법보다는 정중한 표현.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런 문장도 있다 그러면, 다꺼 아시피뚜. 이상하죠? 아시 피인데 피는 뭐지? 아시인데 이거 아시인데 아시 피는 내가 뭐뭐 라면인데 내가 뭐뭐 라면인데
왜 갑자기 투가 나? 내가 뭐뭐라.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해요. 다크 아시피토 내가 너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라면 누아 시쿰 빠라. 그래서 누아 시쿰 빠라 이 앞에다가 뭔지 몰라요. 뭐 오, 그것을 만약 여성 명사 같은 거면 이책 내가 안 사겠어. 누아시 오쿰 빠라. 누아시 쿰 빠라. 이렇게 쓰고요. 누, 이 볼펜. 그러면, 누, 을, 아시, 누, 라시 쿰 빠라. 여기서, 여기, 을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 라시 쿰 빠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인칭대명사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을 안 사겠다. 그것들을 안 사겠다. 뭐할때 집어넣는 거고요. 내가 너라면 다꺼 아시피또. 내가 너라면 나는 누아시 꿈빠라. 난 그거 안 사겠어. 안 사겠어. 안살 거야. 조건이요. 조건이라면 나는 안할 거다. 노. 이런 식으로도 만드시면, 이게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가장 간단한 게, 내가 돈이 있다면 뭐뭐 살 텐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내가 돈이 있다면 지금 뭘살 텐데 뭐 이런 문장들 많이 쓰는데요. 내가 돈이 있다면 닦어 간단하게 닦어 아쉬 아베아 아니 이렇게 쓰면 돼요. 닦어 아시아 내가 돈이 있다면 뭐뭐 살 것이다. 이 뒤에 문장을 뭐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문장 못 하는 거. 요건 조건. 요건 못해서 원망, 뒤에 문장은. 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지금 이 조건이 안 갖춰져요. 다크 아시아베어, 내가 돈이 있다면, 아쉬, 꿈뻐. 이것도 또 산다는 거예요. 꿈뻐라. 아이, 에어팟. 에어팟은 어떻게 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에어팟인데. 에어팟인가? 에어팟인가요? 그 귀에다 끼는 콩나물 같은 거. 근데 돈이 있다면 닦아 아시 아베바니 아시꿈 빠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꿈 빠라. 근데 지금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에팀프. 내가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지금 뭐뭐 살 텐데 내가 시간이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럼 닦아 아시 아베바니 아시 은버 자, 은버자 동사의 원형을 쓰지, 은버자, my, mult.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 아베아, 띵프. 내가 시간만 많다면, 아시, 아베아, 띵프, my, mult. 더 많이 있다면, 아시, 은버자, my, mult.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공부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것도 조건법도 그렇게 어려운 그 문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많이 안 쓰니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잘 안 쓰시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거 조건 문법은 굉장히 쉬워요. 영어보다 훨씬 쉽다고 아시면 돼요. 우두 쿠두 뭐 영어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닦어 아시 아베아 닦어 앞엔 닦어 이건 조건, 요 조건은, 요거, 만약에, 이런 뜻이거든요. 닦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래서 대부분 조건 원망법에서는 앞에 조건을 나타낼 때 요 닦어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닦어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문장이 있고요. 닦어, 아쉬, 메르제, 내가 갈 수 있다면, 메르제, 을라, 어르머니아. 그러면 내가 더 루마니아 잘할 수 있겠다. 그럼, 아쉬. 뭐뭐 할 수 있다. 어떤 동사 쓰죠? 뿌떼아 동사 쓰죠? 뿌떼아. 그럼 뿌떼아 쓰시면 돼요. 뿌떼아. 써. 도르. 베스크. 물. 마이. 비네. 그럼 내가 만약에 닦어 아시 메르제 라 루마니아 내가 루마니아에 갈 수 있다면
다카시메르제 내가 루마니아 간다면 아시프테야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아시프테야 서보르베스크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트 마이 비네 지금보다 훨씬 물 마이 비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아꿈 뭐 이렇게 이런 또 부사 이런 것 부사들 이런 거는 많이 집어넣으셔도 문장만 길어지지 사실은 그냥 그 꾸미는 것만 계속 꾸미는 것만 넣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고요. 다카시메르제라는 분이야 아시프테아서 모르베스크 물마이비네 까꿈 지금보다 훨씬 더 루마니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건 여러분이 문장을 수도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ACIR, AM, ACR 요거만 아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형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 근데 과거형 내가 만약에 뭐뭐였다면 내가 만약 그 시간이 있었다면 돈이 있었다면 과거예요 과거 과거의 일 과거에 안 일어났 과거에 안 일어난 일이에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까 힌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선미래라는 거 있죠? 선미래가 똑같다 그랬죠? 이거랑 선미래랑 조건하고 과거는 쓰임새가 똑같아 이 형태가 똑같아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 조동사 피 분사 조동사 피 분사 선미래가 이랬다 그랬죠? 조건법 과거도 선미래랑 똑같아요. 선미래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될까요? 아까 아시 아이 알 아찌 아르에다가 원형을 쓴다. 요 뒤에다가 원형 쓰는 거는 요 뒤에다가 원형을 쓰면은 인피니티브 원형을 쓰면은 원형을 써요. 그럼 얘는 현재형이에요. 여기다 원형을 쓰면 뭐가 돼요? 현재형. 아까 저기 선미래 보이베이바 본베치 보루에다가 피 플러스 분사 쓴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이 조건어마법 과거도 선미래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ACIR, AM, ACR에다가 휘 붙여주고 거기다가 분사형을 하나 붙여줘요. 파르티시피오 분사형 파르티시피오 분사형이 이렇게 하면 요거 뭔가 하면 요게 조건어마법 과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동사 조건어마법 원망조건법 과거형 팀플 페르펙트예요. 페르펙트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한 거예요. ACIR, AM, ACR에다가 P 다음에 분사 원망 조건법 과거형은 과거에 원했지만 안타깝게 실현되지 못한 어떤 상황. 실현되지 못한 걸 뜻해요. 실현되지 못한 거. 실현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실현된 거는 그냥 과거형 쓰면 돼요. 그럼 실현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일어났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실현되지 못할 때 일어난 거예요. 실현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과거형 예문으로 아 베니 동사는 이 동사의 분사형을 알아야지 써요. 하여튼 이 피 다음에 분사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사형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든 동사가 나오면 분사형 꼭 아셔야 돼요. 아시피 베니 내가 왔었더라면 내가 못 왔다. 아시피 베니 아 와야 되는데 못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피 베니 네가 와야 되는데 못 왔다. 아르피 베니 그가 와야 되는데 못 온 거예요. 동사에 피 다음에 분사형만 바꿔주시면 된다.
아시피, 아이피, 알피, 암피, 아치피, 알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왔다. 간단해. 다코 아시피 아부띵 풀 리벨, 아시피 베니 라티네. 내가 다코 아시피 아부띵 풀 리벨. 시간 있었더라면, 리베르, 자유시간, 남는 시간, 자유시간 있었다면, 아시피 베닐라티네. 내가 와야 되는데, 내가 못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평서문으로 바꿔버리면, 조건어만법 말고, 그냥 직설법으로 바꿔버리면, 요거 조건어만법인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간단해요. 아시피 아부띵, 내가 있었더라면, 근데 내가 사실은 지금 없었다.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빼뚜르꺼, 남아부띵, 리베르. 요거예요. 남아부띵, 리베르. 내가 자유시간이 없었다. 요, 아시피, 베닐라틴에, 내가 갈수 있었을 텐데, 못 갔다. 남부뚜, 요, 그대로 바꾸시면, 요, 아시피, 베니트. 근데, 못 왔다. 남부뚜, 내가 뭐뭐 할수 있었어요. 뭐뭐 할수 없었어. 올수 없었어요. 서빈 올수 없었어요. 올수 없었어요. 남부뚜 누. 내가 올수 없었어요. 니네 집에 갈수 없었어. 왜냐하면 벤트로꺼 왜냐하면 남 아부 띵플리베르 남 아부 나는 갖지 못해서 띵플리베르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해서 자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는 닦어 만약에 아시피 아부 내가 가졌더라면. 아쉬 다음에 피 다음에 요 분사 아시피아브 띵플리베르 남아브 띵플리베르 뭐 없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카 아시피아브 띵플리베르 아시피 베닐라티네.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둘이 내용이 똑같아요. 조건어만법이랑 직설법이랑 평서문이 그냥 직설법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쓰시든지 이 문장을 쓰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용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똑같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요걸 갖다 좀 요걸 많이 요걸 이 조건어만법 쓰는 거는 약간 더 변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변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변명. 거의, 사실은 조건어만법이 대부분 변명할 때만 있어요. 변명할 때. 변명할 때. 변명하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변명의 기술. 이 남탓하면 안 돼. 남탓하면 안 되는데, 남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할때 이거 많이 써요. 조건어만법이. 조건어만법은 사실 여러분이 조건어만법 될수 있으면 안 쓰시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조건어만법을 될수 있으면 쓰지 마시라. 근데 여러분 알아두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문법 배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건어만법은 될수 있으면 안 쓰는 인생을 사는 게 멋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것도 요걸 갖다 그대로다가 만약에 현재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해요. 다꺼 현재 조건법 다 현재 조 원망 조건법 현재로 바꾸면은 다꺼는 똑같죠. 요걸 현재형으로 바꿔보세요. 요걸 현재형 요걸 현재로 바꾸면 닦어 아쉬 아베아 요걸로 바꾸면 되죠. 아베아로다 원형으로다가 띵플리베르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갖다가 붙이시면 되고 내가 갈 수 있을 텐데 요거 어떻게 바꾸나 하면은 아시 피 베닛 아시 요 피 베닛 말고 요 베니 동사 원형 베니 아시 베니 다크 아시아베아 띵플 리벨 아시 베니 라틴의 예우빈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현재형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요것도 똑같지. 요 문장도 그 직설법으로 바꾸면
Nu? Pot. Să vin la tine. Pentru că nu am. Abușeam, nu am. Pe vorim de nu am. Timpul liber. E tot cu atât mânjangie. Eu mânjangă, eu mânjangă, tot cu atât mânjangie de vorase. 요건 현재. 요건 현재. 요거는 직설법 과거. 아, 직설법이 아니라 조건완법 과거. 그러니까 아시 피 분사. 아시 I R 암 아찌 R 피 분사. 그럼 됐어요. 이제 조건법도 다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과거형 예문으로다가 또 하나를 두면 루아 동사. 루아 동사는 루앗. 루앗은 분사형이에요. 아시필루앗, 아이필루앗, 아르필루앗, 암필루앗, 아찌필루앗, 아르필루앗.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얻었다. 이런 뜻으로 돼가지고요. 이런 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시 피 루앗 노따 마레. 노따 마레는 노따의 점수라는 뜻이 점수 학점 마레 큰 점수 노따 마레 또는 누마니아는 A 플러스 뭐 A 제로 이런 게 없고요 19876 이렇게 나가요 19876 그리고 A 플러스는 누마니아 말로는 노따 제최예요 제최 그럼 만점이에요 노따 제최 아시피 루앗 노따 제최 이렇게 되면 아시피 루앗 요 과거로다 요거 쓰면은 과거 원망으로 쓰면은 내가 10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10점을 못 받았어. 자, 조건을 따라야 돼요. 여기다 닫고 뭐뭐 하였다면 내가 받았을 텐데 지금 내가 못 받았어요. 닫고 아쉬 피 또 은버자가 나오는데 은버 잣 마이 몰트. 이거 간단해요. 나는 지금 아시필루앗 로따 제체나 100점 못 받았어요. 아 10점 만점 받았을 텐데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다크 아시피 은버짓 마이몰트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바꾸시면은 이것도 직설법을 바꾸면 간단해요. 어떻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누암 루앗 나 못 받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 남 루앗 내가 못 받았어요. 누암 루앗 노따 제최.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요 닫고 다시 뒤에는 요 벤트루 거로 바뀌어요. 벤트루 거 또는 핀드 거 똑같은 말이에요. 벤트루 거 핀드 거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했기 때문에 핀드 거 남 남, 은버짓. 간단해요. 남, 은버짓. 남, 루앗, 노따, 제, 최, 핀드, 거, 남, 은버짓. 요, 과거, 과거. 요, 과거, 아시죠? 과거. 페르펙트, 페르펙트, 꼼푸스. 요거, 페르펙트, 꼼푸스. 요것도, 페르펙트, 꼼푸스.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필, 루앗, 노따, 제, 최, 다크, 아시피, 은버짓, 마이물. 남, 루앗, 노따, 제, 최, 핀드, 거, 남, 은버짓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제 10점 못 받았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학점 좀 B나 C 받으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고 막 뭐 왜 이렇게 점수 안 주셨어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핀드 거 남 은버짓.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점수 안 주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거의 누마니아 동사는 지금 몇 강에 나눠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6강인가 7강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거 이 정도만 보시면 누마니아 이제 동사의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화를 하시면 돼요. 회화하고 문법하고 작문하고 번역하고 할 때 이 시제 전체를 아시고 조합을 할 줄 아셔야지 이제 나머지 그 언어가 되는 거예요. 명령법. 그 다음에 배울 건 명령법인데 저는 이 명령법은 이거 어떻게 가리킬 방법이 없어요. 임페라티브라는데
이거는 가리킬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임페라티브는 어떻게 배우시냐면 여러분이 그냥 건축 아래로 제가 하는 건축 아래로 건축 아래로라고 있는데 건축 아래로 들어가셔가지고 건축 아래로 들어가셔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와! 뭐, 아, 베니 동사.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베니 동사. 베니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명령법이, 비노! 이렇게 볼게요, 비노. 여기, 임페라티브, 페르소날, 아도우아가 돼 있어요, 비노. 이러시구나. 이거는, 3인칭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서 나온지도 몰라요. 비노, 비노, 베니찌. 와, 와. 명령하는 거예요, 비노. 명령법은, 임페라티브는 여러분들이, 명령법은, 동사가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로 무슨 규칙도, 큰 규칙이 없고, 그때그때 외우셔야 돼요. 보통은 3인칭을 많이 사용해요. 3인칭. 현재 시제 3인칭을 갖다가 써가지고 명령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빈도수가 많은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어떤 동사는 또 2인칭을, 임페라티브 할 때 2인칭 동사를 그대로다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베니 동사처럼 전혀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명령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령법 쓸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명령법 쓰지만 비노 와 너 왔마 이렇게 하지 말고 뽀치 서비 간단하게 뽀치 서비 올 수 있겠니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뽀치 서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뽀치 서비나 비노나 똑같아요. 이게 더 정중해요. 훨씬 정중해요. 친구들끼리도. 근데 요 비노 이런 거 쓰는 건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뽀치 서비 위급한데 못 써요. 비노. 아, 급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 명령법은 급할 때 써라. 도와주세요. 아주 땄지 뭐. 이게 급할 때. 부대지 써 뭐 아주 땄지. 급할 때 못해요. 그냥 아주 땄지 뭐. 그럴 때 이제 명령법 쓰는 거예요. 명령법. 근데 명령법에서는 제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인칭 대명사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보통은 인칭 대명사라는 거는 동사 앞에 위치해요. 직설법에서는. 명령법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예문이 없는데 예문을 만들어야겠네요. 동사. 아까 얘기했죠? 절 도와주세요 하면 아주따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주따라는 동사가 있는데 아줬다. 절 도와줘. 아줬떠. 뭐. 날 도와주세요. 아줬떠 뭐. 날 도와줘. 아줬떠 뭐. 아줬떠 뭐. 복수. 2인칭, 2인칭 복수나 2인칭 둠나바스러. 존칭을 쓸 때는 아주 따. 지. 뭐.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령법에서 도와주세요. 명령법에서는 인칭 대명사 항상 뒤에 들어가요. 이거 평소문으로 쓰면 이거 어떻게 쓰냐? 간단해요. 뽀찌 써 뭐 나를 아주찌
물어보는 거, 뽀치썸 아줏? 물어보는 거, 뽀치, 이건 이제, 이거 의문문. 뽀치썸 아줏? 날 도와주겠니? 근데 여기는 아줏다, 동사보다, 동사보다, 이 앞에 들어가요. 앞에 들어가죠. 요 앞에. 근데, 명령법에서는 항상 인칭대명사가, 이 인칭대명사가 동사의 뒤에 위치해요. 형소문에서는 앞에 위치하고. 요 차이에요, 요 차이. 요 뒤에 가는 거. 근데 아줏다 동사에 아줏떠가 명령이 맞는지 제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네요. 아줏떠. 아줏다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줏다 동사를 찾으면, 아줏다 도와줬다. 명령법. 아줏다, 아줏다래. 파르티시피오 분사는 아줏다. 제룸지우, 아줏던드. 아줏다 맞네요. 아줏다. 여기 맞, 아줏다. 아줏다. 도와줘. 아줏다. 아줏다. 뭐, 날 도와주세요. 급할 때 쓰는 거예요. 아줏다. 뭐, 급할 때 뒤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많이 쓰시는 거, 많이 쓰시는 거. 스쿠저머. 이것도, 날 용서해 줘. 사실은 용서 받는데 이게 좀 명령법 쓴다는 건좀 그렇지만, 급박스러운 상황이에요. 스쿠저머.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부닥쳐요. 근데, 지나가면서 부닥치면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할 때, 이 명령법 쓰시는 거예요. 명령법. 근데 보통, 빨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아요. 둘이서 오해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커피숍 같은 데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뭐, 아, 날 용서해줘. 뭐 이럴 때는 스쿠저머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아까도 얘기하는 때로 써뭐 스쿠지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때로 너한테 요청할게. 써머 스쿠지 나를 용서하기를. 때록 써머 스쿠지 이런 표현 그냥 쓰시면 돼요. 스쿠저머 아예 안 쓰셔도 돼요. 명령법을 안 쓰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때록 써머 스쿠지 시간 많을 때. 요건 시간 없을 때. 명령법은 항상 시간 없을 때 급할 때 급한 상황에서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뒤에 나오죠. 뒤에 나와요. 뒤에. 근데 명령 썼을 때이또 두체 동사 두체 제기 명령법도 있어요. 제기 명령법 세 아세 두체 아시죠? 아세 두체 이거 뭐예요?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두체. 근데 여기 머둑 내가 간다. 머둑 때 두치 네가 간다. 근데 요거 이 두체 동사의 명령법은 두체 동사의 명령법은 두예요. 두너가마너가 그럼 이렇게 두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때가 뒤에 들어와요. 인칭대명사가 이렇게 두 때가 되는 거예요. 두때 가마 가 이런 뜻. 두때 라 드라꾸 요거 뭔가 욕이에요. 요거 이 지역에 악마한테나 간마 악마한테나 가 이거 욕이거든요. 욕인데 요걸 갖다 또 정중하게 쓰인다고. 요걸 이제 욕인데 정중하게 쓰인다고 버룩 써 버룩 써 서버 두채지 서버 두채지 라 드라꾸 이거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거 정중한 표현인데 이런 거는 이런 문장은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정중한 표현인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어떤 내용인가면 제발 악마한테 좀 가주시겠어요?
지금 욕해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빨리, 악마한테 가! 이게 퍼큐랑 비슷한 건데, 누마냐말로. 두 때라 드라꾸 해야 되는데, 요렇게 쓸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요거는 명령법, 욕을 쓰는 명령법은 욕할 때. 너, 지옥에나 간마! 욕할 때. 제발, 당신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옥에 가주세요. 요거 욕이 안 돼요.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렇게 욕할 때는 이런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욕해야 되는데 욕이 안 돼. 너무 정중해요. 요런 거는 안 쓰는 거고. 위에 있는 것처럼, 급할 때, 요런 말은, 스쿠저 뭐 급할 때 쓰는 거고, 때록, 서머 스쿠지. 이게 이 표현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이건 좋다. 훨씬 더 좋아. 이거보다는 용서를 구하는데, 이거 막 스쿠저 마. 야, 용서해, 마. 용서해. 이거 뭔가 좀 약간 건방져 보여요. 이건 진실성이,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누마의 사람들. 요걸 써야 돼요. 친구끼리 뭐 잘못해가지고 사과할 땐 요걸 써야 된다. 이런 거고. 욕할 때는 명령법을 쓰셔요. 욕할 때는 요 명령법을 써야지 욕이 맛깔나요. 정중한 표현은 욕할 땐 쓰면 안 된다.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명령법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동사가 나올 때, 동사 나올 때마다 이 꼰주가레로라든가 아니면 덱스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돼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명령법에 대해서. 임페라티브 명령법은 설명할 거리가 많지가 않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반복하면 인칭대명사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인칭대명사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위치한다. 동사 뒤에. 아주 떠머, 아주 떠지머, 수쿠저머, 뒤에 동사하고, 제기도 마찬가지로다. 제기도 요 뒤에 간다. 옷 입어, 옷 벗어. 뭐 할 때도, 옷 입어 할 때는, 브라꺼. 음브라꺼 누구도 뒤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옷 입어 음브라꺼 때 옷 입어 할 때 요 뒤에 인칭대명사 요 뒤에 나와요. 제기일 때도 요 뒤에 나온다는 거. 제기 명령이에요. 제기 명령. 근데 요럴 때도 요 뒤에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채 때에서 때두치 요 때두치가 두 때로 바뀐 건데 요 때도 요 뒤에 나온다. 인칭대명사가 요 뒤에 나온다. 뒤에. 동사 뒤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하고, 넘어가고요. 모듈리 임펠소날레. 이거는 그냥 그, 넷펠소날레는 인칭이 없는 것들. 인피니티브 같은 건 인칭이 없어요. 인피니티브. 아피, 분사.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그 원형 같은 거, 언제 쓰냐면, 데아트러이. 산다는 것은, 뭐, 먹는다는 것은, 입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뭐, 이런 것, 뭐뭐 한다는 것, 한국말로 뭐뭐 한다는 것, 이런 걸 할 때, 그냥, 들어이. 그럼, 요 원형이거든요, 원형. 여기다 R을 쓰는 거예요. 아, 원형이라는 거 나타나고, 데아트러이. 요런 게 나오면 뭔가면, 산다는 것은, 요런 뜻이에요. 산다는 것은 어렵다. 대학들어이 예스테 누 예스테 우슈아로 그냥 누 예스테 우슈아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 산다는 것, 이거 산다는 것. 근데 여기는 인칭이 없어요. 내 페르소널리 내 페르소 누가 사는지 이거 몰라요. 불특정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인간 전체를 뜻하는 건지 뭘 뜻하는 건지 철학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 누군지 인칭이 안 나. 1인칭인지 2인칭이 난지 넌지 우린지 이럴 때 비인칭이에요. 비인칭.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산다는 거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걸 갖다가 비인칭이다. 내 뺄소날래 이렇게 하는데 뺄소날래 이런 거는 뭐 비원형 있고 살았다는 것 이거 이것도 거의 잘 안 쓰는 표현들이고요. 잘 안 써요.
예문들. 그 다음에 파르티피오. 파르티피오도 여러분 배우셨죠? 파르티피오. 아, 파르티피오는 분사형. 분사형도, 분사형으로도 많이 써요. 트라이트. 요거, 데아트라이 대신에 그냥. 트라이트. 누에스, 누 아포스트 우슈아라. 나 포스트 라이트, 나 포스트 우슈아라. 뭐 하면은 트라이트. 분사형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쉽지 않았었다. 과거형으로다가. 아, 요 파르티피오. 파르티피오 여기 있고 여기 과거형.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언제 쓰일지 잘 몰라요. 이런 표현들도 뭐 과학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법도 한데 저는 이거 잘못 봤어요. 그 다음에 수빈. 수빈 용법. 수빈 용법은 저번에 그 과거 완료, 복합 과거 완료 할때 잠깐 설명했어요. 대 다음에 파르티피오. 대 다음에 파르티피오 쓰는 거예요. 뭐, 최바, 대, 문갓. 먹을 것. 먹을 것, 최바, 뭔가. 대, 문갓. 먹을 것. 먹을 것. 누가 먹는지 몰라요. 이거 문과 누가 먹는지 몰라요. 이것도 비인칭이에요. 최바대 문과 때. 최바대 스크립스 아이 최바대 아이 물어보는 거 아이 너 혹시 가지고 있니? 아이 최바대 문과 너 먹을 거 있니? 너 먹을 거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볼 때요대 다음에 요 파르티피오가 나오면 요걸 숏빈이라고 해요. 숏빈. 그때 얘기했던 뭐 맛이나 마 쉬나 대 스펄라트. 스펄라트 써가지고, 요거는 마시나 기계인데, 몸 하는 기계. 마시나 데스펄라트. 빨래하는 기계. 그래서 이거는 세탁기. 빨래하는 기계. 이건 먹을 것. 이런 식으로다가 이 동사를 갖다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동사, 먹을. 씻는, 닦는, 명사화 시켜준다 그러나요? 그래서 합쳐줄 때, 다른 것들이요. 먹을 거리. 빨래하는 기계. 이런 식으로 바꿔줄 때, 요거 숏빈 용법을 많이 써요. 요, 대 다음에, 파르티피오 쓰는 걸 숏빈 용법이라고 그래요. 대 다음에, 요, 분사형 써가지고. 이것도 누마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때그때도 나올 때마다 이거 다시 또 설명을 많이 해드릴게요. 동사 진행형. 제른지우라 그래요. 제른지우. 진행형은 영어의 ing예요. ing. 그러니까 아나 으, 에, 에아로 끝나는 건 은드가 돼요. 은드. 요 은드가 되고 이로 끝나는 거는 이, 인드. 동시에 일어나는 거,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인체 관계 없이 모두 은드로 끝나고, 영어 ing, 그 동명사랑은 비슷하지가 않고요. 동시에 발생할 일을 표현할 때 주로 쓰여요. 루마니아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 너 기다리다가 눈 빠졌어. 우리나라도 많이 쓰는데, 너 기다리다가 눈 빠졌어. 미, 아우, 이에 쉿 오기 미미 아우의 쉿 오기 오기가 나온 거예요. 오기. 근데 누구 오기냐? 내눈 미. 여기다 미는 여기 아우의 쉿 오기 메이 오기 메이 여기 메이 쓰는 건데 여기 앞에 들어가. 요거 인칭대명사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건 소유 삼격 미아우의 쉿 오기 뭐뭐 하면서 너를 기다리면서. 너를 기다리면서, 이거 아까 제가 명령법에서 인칭대명사가 명령법에 뒤에 온다 그랬죠. 명령법 뒤에 온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제른지우, 진행형도, ing 다음에, 요, 은드 다음에, 인칭대명사가 와요. 네, 너를 기다리다. 그럼 너를 기다리다. 그냥, 보통 직사법일 때, 아시댑트예요, 아시댑트.
미야우 예시도 기때 아시뎁트. 너를 기다리면 너를 기다렸다. 요거 하면은 이 동시 진행하는 맛이 안 살아요. 여기 미야우 예시도 기때 아시뎁트. 너를 기다렸다. 눈이 튀어나왔다. 눈이 나왔다. 뭐 이 안 돼요. 그때는 요걸 갖다 뒤로다 돌려가지고 아시뎁따 하잖아요. 아시뎁따. 아시뎁따 하니까 따는 은드가 되죠. 아시뎁든드. 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여기, 아시뎁든, 늦대. 발음이 안 좋네. 아시뎁든, 늦대가 나왔잖아요. 드. 요 때는, 여기다 아시뎁든, 드에다가, 우를 하나 여기다 딱, 이렇게 넣어줘요. 요거는, 요 우는 왜 넣어주냐? 요 우는, 얘 때문에. 자음과 요 자음이, 만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반모음 우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 이렇게 가지고 너를 기다리면서 눈이 튀어나왔다. 너 아주 눈 아주 굉장히 너를 많이 기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이것도. 여러분 용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예문이 많이 안 떠오르는데 예문이 또 뭐 떠오르는 게 지금 갑자기 안 떠올라요. 예문이. 아, 너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마. 뭐 그 명령법이야. 명령법인데 누 보르비 물트. 말 좀 많이 하지 마. 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명령법 할 때도 또 명령법도 긍정 명령법이 있고 부정 명령법인데 뭐 하지 마. 할 때는 원형 쓰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것도 명령법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부정 명령법이 있고 긍정 명령법이 따로 있는데 아까는 제가 긍정 명령법만 얘기했어요. 부정 명령법도 또 쉽지가 않아요. 부정 명령법은 이 보르비라는 건 여기 원형이 아니라 요거 명령법이에요. 너 말 많이 하지 마. 누보르비 물트. 뭐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면 문끈드. 이런 문장들을 하는 거예요. 누보르비 물트 문끈드.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는 말 좀 하지 마. 요런 거 할 때, 요 제논지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논지우. 진행형이. 이렇게 나와요. 진화형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뭐 크게 많이 써먹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인칭대명사가 뒤에 나온다. 인칭대명사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드랑 트랑 이런 걸 만날 때 아니면 아시뎁든드 버 당신도 여기 보면은 당신들 바꿨어도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음이에요. 그때는 요 우가 중간에 자음끼리 만날 때요 두, 부 해가지고 요 자음끼리 만나게 될 때는 가운데 우를 갖다 여기 넣어준다. 가운데 우를 삽입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뎁든 드버가 아니라 아시뎁든 두버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제론지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동사는 다 끝났어요. 동사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고급회화 회화 문장들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동사 인칭대명사랑 동사 부분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게 인칭대명사랑 이 동사 시제 변화들 그거를 정확히 맥락을 딱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못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시간에도 뭐 회화뿐만 아니라 문법 작문이라든가 또 뭐 번역 연습이라든가 뭐 시사루마니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똑같이 몰라요 이걸 끝까지 이 흐름을 안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요 흐름, 인칭대명사 흐름이랑 동사 흐름, 요거만 잡아놓고 나머지 뭐 다른 문법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루마니아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지시관사, 뭐 지시형용사,
뭐 아체스트, 아체아스트, 아체스트,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첼, 아첼레, 뭐 아첼라시, 뭐 있고 또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거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동사와 인칭 대명사는 흐름을 잡아야 돼요. 흐름을 잡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동사, 인칭 대명사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회화 뭐죠? 스피크 랭귀지스 컴을 보면서 다시 이제 문장들 연습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만간 공지를 올릴 거예요. 공지 하나 올릴 텐데, 이 공지는 여러분이 꼭 봐주셔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저기 학점이라든가 또 출결 상황,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길지 않아요. 그건 한 10분도 안 되게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 공지사항은 여러분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